모의고사 교회사 객관식 33문제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결과 중에 그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이 크게 발전하여 진리를 세계에 알렸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산시켰다. 신약 정경 형성이 촉진되었다.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명확히 했다. 사도 교부들의 순교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증명했다. 그렇죠. 정답 보겠습니다. 1번이네, 1번.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철학이 크게 발전해서 진리를 세계에 알렸다. 철학이 발전하면, 철학이 발전할수록 기독교도 발전한다? 모순이죠. 오히려 변정하게 발전하겠죠. 진리를 세계에 알렸다. 오히려 철학이 발전하면 진리를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변정, 트리포와의 대화는 누구의 저서입니까? 정답은요? 5번입니다. 5번. 유스티누스. 유스티누스에 대한 트리포와의 대화, 유스티누스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은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뭐 이거 소개는 놔두고요. 인물 소개는 빼고 철학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하나씩 무너져갔다. 여기 교회사 맥잡기 최초의 변정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글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인생에서 삶을 헌신하거나 포기할 정도의 결단을 하는 것만큼 숭고한 사건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숭고한 사건을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변정하며 끝내 생명을 바친 고귀한 한 인물은 바로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철학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던 자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를 자신이 쓴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의 1장부터 9장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세겜 땅에서 태어난 사마리아인 철학자였지만 부친이나 조부는 그리스인 아니면 로마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유했던 그는 철학을 배우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시투스 출신 친구와 함께 산보를 하고 있는 도중 어느 한 사람이 여러 명과 함께 그를 쫓아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자 양반.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와 동행하였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런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르고스에서 소크라테스 문화생인 코린투스가 말하길 당신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나 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과 같은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은 그를 따라오면서 무엇인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장난삼아 그들 중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호머의 일리아드 6장 123절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면서 죽을 운명에 직면하면서도 가장 용감한 자 같은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요 트리포라고 하오 할례를 받은 히브리 사람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라오. 그리스 지역을 여기저기 다녔지만 주로 고린도에서 살았수다. 이렇게 대답하는 트리포에게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철학에서만 아니라 율법 수여자와 선지자들에게도 무슨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트리포는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 논의하는데 전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 연구하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이 답변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동의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여러 신이신지에 관해 관심이 없거나 또 그 신들이 우리 각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제공하는지 아닌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식이 그들이 보기에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와 같은 개인들에 대해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하기에 그분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철학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적어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학은 행복, 즉 진리를 찾는 길이라고 여기고 유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들, 소요학파, 사색가들 또는 피타고라스 학파 등을 만났습니다.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기나긴 여행을 떠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의 3, 4장에서도 유스티누스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그분은 진리시고 둘째, 동일한 성품과 도를 변함없이 유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셋째,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진리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을 가진 영들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갈망하도록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이 든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스티누스에게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를 찾을 수 없었다면 이라고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이적들 때문에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조성자시며 근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기만적이고 불순한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행하지도 않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몇몇 이적들을 수행하며 잘못된 것을 가진 영들과 귀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빛의 문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결코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유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처럼 추구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 이후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지만 내 영혼 속에 불이 타올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바로 확고하고 유익한 철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트리포와 함께한 사람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빙그레 웃으면서 유스티누스는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자신이 철학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들이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먼저 궁극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나이 든 사람의 질문에 유스티누스는 이성으로 라고 대답했지만 잘못된 대답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한계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스티누스에 대한 참고 자료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스틴, 요스티누스 저스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글은요, 희독신문에 나온 글입니다. 희독신문에 나온 글인데요. 기독교의 고전 2000년 제6회 저스틴의 변정서 그리스도인은 평화로운 시민 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겜 지역인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약 100년과 110년 사이에 태어난 저스틴은 1, 2세기의 속사도들과 더불어 살았던 초기 기독교 변정가였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한 자이기도 하다. 사마리아 태생인 저스틴의 부친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으로 이교도였고 그 자신도 이교도였다. 어릴 때부터 시인, 웅변가 그리고 역사가가 쓴 글들을 접했던 그는 진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숭고한 사랑을 문의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해변을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만난 저스틴은 마침내 깊은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기독교인이 된후 저스틴은 망토와 같은 외투를 입고 철학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로마를 방문했고 부제로서 설교를 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다. 그는 금욕주의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치리했던 167년경 총독 루스티쿠스는 저스틴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경우 무자비한 고문이 있을 것이라고 명했다. 그러자 저스틴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누구든 그분이 주도하시는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들에게 희생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분노한 총독은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참수하라고 명했다. 저스틴과 그와 함께한 이들은 범죄자들이 추행되는 장소로 끌려나갔다. 그들은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렸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했다.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시신들을 영예롭게 장사 지냈다. 변정서와 여러 저술들. 저스틴은 많은 저서들을 우리에게 남겼다. 먼저 그는 두 권의 변정서, 아폴로지를 썼다. 제1변정서는 황제 피우스의 양자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루티우스 코모두스, 그리고 원로원에 보내는 글로서 약 150년경에 쓴 작품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하고 야만적인 자들로 취급받고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라는 음행을 쓰고 비밀단체로 오인받았으며 살해한 아이의 시신을 먹는 비밀의식을 행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일에 대해 저스틴은 기독교를 변정하기 위해 붓을 들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저스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변정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불렀다. 제1변정서 1, 3장에서 저스틴은 명제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증명되면 정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스틴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죄임을 증명한다. 4장부터 13장은 논박이라는 제목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국을 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덕행을 행하는 평화로운 시민들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논박에 그치지 않고 저스틴은 기독교가 도덕적 가르침으로, 교의로, 기독교의 설립자와 그 역사로, 예배와 신자들로 볼 때 오해와 핍박을 받은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변정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68장에서
그는 다시는 공판과 점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저스틴은 167년 두 번째 변정서를 썼다. 이 변정서는 로마의 총독 우르비쿠스가 처형시킨 톨레미와 다른 두 명의 기독교인들의 순교로 인해 쓰게 된 것이다. 로마 제국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원로원에 보낸 이 변정서에서 저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결코 유희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변정서는 첫 번째 변정서보다 짧지만 내용상 거의 같은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비록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교리는 순수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완전하며 그들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스틴의 변정서들을 읽으면 우리는 저자가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정서들로 인해 그는 검거되고 순교한다. 저스틴은 변정서 외에도 여러 저술들을 남겼다. 그는 이교도 헬라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강론을 썼다. 강론에서 그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권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순결과 거룩함을 웅변했다. 그는 또 다른 책 헬라인들과의 논쟁을 썼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에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서 그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설명하고 이교 철학자들의 허망을 고발한다. 동시에 유일한 하나님을 확산시킨다. 저스틴은 또한 로마 제국의 오현제 시대 황제 피우스가 에베소에 거하면서 존경받는 유대인 트리포를 만난 뒤 이틀 동안 트리포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책으로 남겼다. 트리포와 나눈 대화에서 그는 세 가지 원리를 전개한다. 대화 10장부터 47장에서 그는 옛 언약과 그 개념들의 쇠퇴를 말한다. 48장에서 108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로고스를 동일시한다. 그는 이런 개념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고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했다고 말한다. 100장에서 113장에서 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부름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율법은 일시적일 뿐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설명한다. 대화를 마친 후 트리포는 저스틴에게 감사를 드리고 평안한 여행이 되기를 기도했다. 저스틴은 군주제, 모나키, 군주제에서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이교도 철학자들의 증거들과 이성으로 증명해 내리고 시도한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 또한 저스틴의 작품으로 여겨지며 그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시편 기자, 영혼에 관하여 등을 남겼다. 저스틴은 초대 교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들을 전해주는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교부로서 정통 교리를 고수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고수했다.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은 저스틴에게서 많은 사상을 빌리게 된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교도들도 주장했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였고 철학의 영향을 받아 심지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기도 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로고스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말은 이런 까닭이었다. 제1변정서 제5장 악령 고발 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행위들도 하지 않고 무신론적 견해를 고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혐의를 여러분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열정과 사악한 정신에 이끌려 여러분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을 더럽히고 소년들을 타락시키는 사악한 옛 악령들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악령들을 신들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위해 그 악령들에게 이름까지 지어 바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실한 이성과 감정으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통찰을 제시하고 그들을 악령들로부터 이끌어내리고 하자 악령들은 부정을 즐기는
부정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에게 무신론자와 불경한 자라는 혐의를 씌워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씌운 혐의는 그가 새로운 신성들을 소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 로고스는 소크라테스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한 헬라인들을 정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승 그 자체 대신은 곧 사람이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그분이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우리는 따라서 그러한 짓들을 하는 그들을 신이라 부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득행을 하는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은 사악한 악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변정가 저스틴. 네, 이게 유스티누스의 변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일보에 나온 글인데요. 아, 강도헌 씨가 쓴 글입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1·2변정서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제1·2변정서. 자, 이건 앞에 소개하는 글은 빼고요. 유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우주적 로고스를 그리스도에 연계시키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자들이 입는 외투를 걸치고 순회 설교자가 되어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진리를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과 이론들은 후대 그리스도교 변정가들인 아테나고라스, 테오필로스, 터툴리안, 헬릭스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유스티누스는 이단들과의 논쟁도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이단에 대한 단호한 그의 자세는 영지주의와 군주신론, 그리고 오리겐주의 등과 맞섰던 헤게시푸스, 이레나이오스, 히폴리투스, 그리고 에피파니우스에게로 이어집니다. 유스티누스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승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승 인근에서 살았던 그리스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스티누스는 그리스와 라틴어에 익숙한 고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증은 당시 주류였던 철학과 사상들을 다양하게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스토아주의, 소요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그리고 플라톤주의를 섭렵했지만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의 심적 갈증을 해갈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즉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추종하는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등록금을 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 철학자들은 음악, 수학, 그리고 기하학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들에 대한 공허함을 가진 유스티누스는 132년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느 나이 많은 분을 만났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노인은 유스티누스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철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성을 통해 완전한 영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고대 선지자들에 대해 알려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그의 말을 듣고 개종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개종한 이후에도 유스티누스는 철학자로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150년경에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기 위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고,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유스티누스의 글들을 보면 과거 자신이 플라톤 철학자임을 내세웠던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교 철학자 혹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철학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헬라 철학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으며, 나중에 이건 아니죠. 테르툴리아누스가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말을 한 것이 유스티누스적인 태도를 겨냥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유스티누스의 저서 중 일부는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중요한 변정적 저서 세 편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1변정서, 제2변정서,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입니다. 유스티누스의 제1변정서는 아마도 155년에 순교한 폴리카르푸스, 폴리갑의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유스티누스는 당시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담대하고 강경한 어조로 그리스도인들을 보다 공정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의 과정도 없이 즉결 처결해 버리는 것에 대해 강한 의조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자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혹은 사악한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학대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해도 우리를 해치지는 말아주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황제를 직접 방문하여 그리스도인을 합법적인 죄명을 밝히지 않고 즉결 처리하는 박해의 법령을 바꿔줄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유스티누스는 162년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로마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형 이유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의 변정서들을 보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암시해둔 대목이 발견됩니다. 그는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항변하는 서한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서한들을 로마 황제와 당직자들이 읽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도 그리스도교를 변정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사실과 용기를 내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제2변정서는 160년경 로마의 원로원에게 한 연설입니다. 여기서도 유스티누스는 황제와 로마 관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절박한 심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관리들의 학대는 무지와 편견에서 나온 것이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주저하고 계시는 이유가 오로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크라테스, 대다수와 로마 원로원 의원들과 상류 지식층들의 영웅, 소크라테스가 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크라테스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모든 인간의 철학보다 훨씬 고상하다고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박해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긴다는 의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사형을 받게 된 이유와 죄명에 대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헌들을 통해 추측을 해본다면, 유스티누스는 로마에서 당시 대중적 지지와 인기가 높았던 견유주의 철학자 브레스켄스와 대중 앞에서 논쟁을 벌이곤 했는데 항상 유스티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크레스켄스는 유스티누스와의 공개 토론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면서 그를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밀고 해버리게 됩니다. 165년경 유스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죄목으로 붙잡혔습니다.
불법적인 종교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유스티누스는 자신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혐의들을 모두 인정했고 제자들과 함께 참수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죄 외에 다른 윤리적이거나 범법한 죄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유스티누스 앞에 순교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게 된 것입니다. 즉, 유스티누스의 죽음을 로마 시민들이 순교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교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확립되기까지라는 데 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글도 에브렛 퍼거슨 아빌린 기독교 대학교 교회사 명예 교수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찾아놓긴 했는데, 읽을까 어떡할까 지금 고민인데. 기독교 신앙이 확립되기까지, 이게 뭐 지금 유스티누스하고 관계가 있는, 뭐그 당시 초대교회 때 얘기니까요. 일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확립되기까지, 에브렛 퍼거슨.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갖가지 도전과 위협을 이겨내고 기독교 정체성을 다졌다. 2세기 중반에 에베소 거리를 걷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물질적 번영의 찬란한 상징물들을 보았을 것이다. 최근에 시장 입구에 세워진 셀수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추진된 신전을 비롯한 여러 건축 사업들, 로마식으로 개축하고 있는 거대한 원형 극장, 신축 베디우스 체육관, 공중 목욕탕들, 그 밖에 윤택한 도시 생활을 상징하는 여러 문화시설들. 그는 또 중기 플라톤 학파의 형이상학,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과학 같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철학들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재치 있는 풍작으로 한창 뜨고 있는 사모사타의 루키아누스 같은 작가들의 저술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세기의 로마 제국은 지리적으로 트라얀 황제의 치하에서, 경제적으로 하드리안과 안토니네스의 치하에서 전성기에 달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이면에는 불안을 조성하는 흐름이 있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변방에서 야만인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다. 파우사니아스, 플루타르크, 아테네우스 같은 이들이 집필한 역사서들은 지금보다 예전의 관습이 더 나았으며, 새로운 로마 시대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었다. 신피타고라스 학파와 앵크라테이아파 같은 운동들은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악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을, 특히 선한 창조주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 이런 흐름들은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지향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권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했다. 그들은 경제적 지위 상승을 도모했다. 당대의 철학 논쟁에도 참여했고, 나름대로 문학 작품도 다양하게 배출했으며, 교리들도 분명하게 다듬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사도까지 죽고 없는 당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심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였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 문제에 직면한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시대이기도 했다. 종교행위가 사회의 모든 영역, 운동, 경기, 연극, 상행위, 공직선서, 정치활동에 스며들어 있었다. 로마 정부는 지방 종교 의식들을 국가 종교에 편입시켰다. 정치적 충성심을 가늠하는 최종 테스트가 황제의 조상과 그림에 표현된 그의 신적인 영에 드리는 제사였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행동은 영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제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를 우상숭배로 배격했고 공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간간이 일어났고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타협을 거부한 사람들은 교회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그렇지만 순교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다가 압력에 굴복한 이들도 들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에 자원하는 것을 말렸고 서머나의 폴리캅을 복음에 부합한 순교의 본보기로 제시했다. 폴리캅은 당국에 체포되기까지 어느 시골집에 은둔하고 있었다. 그의 고백은 이제 고전이 되었다.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 사건들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순교자들의 재판 진술들은 황제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순교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고백을 되풀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 때문에 곧 반역적인 무리로 간주된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핍박을 당한 경험들이 특별한 정체의식을 강화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신앙을 변론하는 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제3의 또는 제4의 종족이라 불렀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포함한 헬라인들이 신으로 받드는 존재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유대인들의 미신을 고수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아리스티데스의 변증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는 야만인,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네 계층이 있다. 로마는 유대인들을 하나의 고대 민족으로 인정했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되는 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봉기한 후에는 가장 후대의 봉기는 130년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세에 일어났다. 로마에 대항해 봉기한 후에는 이런 상태는 지속되지 못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네 공동체에서 쫓아내어 유대교가 제공하던 법적인 보호망마저 제거해버렸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양면성이 있었다. 예수와 초기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지만 2세기에 이르면 이방인들이 교인의 대다수를 이루었다. 기독교가 유대교 및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 정립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현재 남아있는 2세기 문헌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이의 토론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트리포와 나눈 대화인데 여기서 유대인 트리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방식을 이방인과 다르게 바꾸지도 않았고 절기나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으며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할례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척 당혹스러워했다. 순교자 저스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구별했다. 옛 언약은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새로운 법과 영원한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설명한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이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풍요적으로 해석해서 그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단으로 알려진 마르시온 같은 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싶어서 구약 성경을 몽땅 내다버렸다. 그의 대적이었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를 가리켜 복음서들을 갈기가죽이 찢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영지주의 선생이었던 포톨레미우스는 율법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 그리스도가 폐지한 것, 그리스도가 바꾼 것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유대계의 유산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갑자기 등장한 종교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주요 비판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는 갑자기 등장한 종교라는 것인데 그런 종교가 아니고 아주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진 종교임을 보여주었다. 당신은 가장 오래된 것을 가장 진실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문화였던 만큼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과 함께 유대교의 여러 측면을 그대로 보유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예식은 지키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성경, 헬라어 번역판을 자기네 성경으로 계속 간주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유대교 책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 성경에는 지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세기에 벌써 구약 정경의 범위가 문제로 떠올랐다. 사르디스의 주교 멜리투스는 일부러 팔레스틴까지 가서 유대인에게서 옛 언약의 정확한 내용을 배웠으며 에스더가 빠진 것만 제외하고 유대인 성경 및 개신교 성경과 일치하는 목록을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물음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초신자들에게 가르칠 때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그리고 참된 교리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일신론 사상을 바꾸거나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상당한 문화적 압력이 당시에 있었다는 점이다.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당시의 시대 풍조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한 황제 아래 여러 통치자들이 있듯이 여러 학업신들에게도 자리를 마련해주는 분위기였다. 유대교 안에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부류가 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구원의 본질을 서로 달리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다. 예수는 깨달음을 가져온 선생이었는가? 아니면 온전함을 가져온 치료자였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 영이었는가? 아니면 몸의 부활을 가져온 진짜 인간이었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마귀들에게서 구출해준 정복자였는가? 아니면 죄 용서를 가져다 준 구속자였는가? 오늘날 우리가 영지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 곧 헬라 철학과 유대교 이론과 기독교 신념을 한데 섞어 놓은 사람들도 그리고 영지주의에 반대하는 정통주의자들도 이런저런 견해를 나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예수에 관한 교회의 선포, 동정녀 탄생,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몸의 부활, 심판자로 재림, 교회의 선포가 이 사건들의 역사성을 깎아내리려는 자들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들이 출현했고 다양한 형식의 기독교로 표출되었다. 안팎에서 닥치는 이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역 공동체 조직을 강화하고 그 공동체들 사이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함으로써 통일성과 신학적 명료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이 세기를 지나면서 사도와 선지자, 교사뿐 아니라 교회를 순회하며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갔던 복음 전도자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반면에 도시마다 장로위원회 출신의 주교들 또는 목사들이 속속 기독교 주도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교리적 분열이 지역교회를 찢어놓을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주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중이 있게 하라는 편지를 썼다. 교회의 조직적 구조가 커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환영한 것은 아니다. 몬타니스트 운동은 교회와 주변 세계의 분리가 약화되는 현상에 반발하여 그리고 주교들이 막강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에 반발하여 예언의 관습을 부활시켰다. 교사들은 때로 지역 공동체의 지도층과 느슨한 유대관계만 유지한 채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순교자 유스티누스와 같이 정통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자기네만의 비교적 이론을 선전하면서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 가운데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 있었다. 우리는 어디서 사도적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표준으로 꽉 붙들었다. 지역의 주교와 장로들이 가르친 내용과 다른 메시지를 가르친 자들은 사도들 중한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 전통에 호소했다. 비밀 전통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에 맞서 그 반대자들은 기성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진 가르침과 지도자의 공식적인 개성을 강조했다.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 논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진리는 교회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것이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다른 모든 교리는 거짓이다. 이런 관심사 때문에 결국 사도들의 저술로 받아들여진 정경, 신약과 이 저술들에 담긴 메시지의 요약, 믿음의 규율,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리고 감독과 장로들의 사도직 개성 사상이 챙겨넣었다.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성경 해석과 이 땅에 오신 구속자를 믿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여러 교사들은 나름대로 물질적 실재와 영적 실재에 관한 견해를 정립했고 자기네가 설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찾았다. 물리적 핍박만 제외하면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처한 상황은 2세기 상황과 공통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여전히 핵심 이슈로 남아 있다. 예, 에브렛 퍼거슨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어드린 유스티누스에 관한 글입니다. 자, 3번 문제죠.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의 글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 정답 봅시다. 3번이죠? 3번. 3번에 3번이네요. 성교의 확장이다. 이그나티우스의 글 중에 성교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상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영광, 감독의 권위, 교회의 통일,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 이런 사상들이 두드러지는 거죠. 성교의 확장,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찾아놓은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생애는 단편적인 전설로만 내려올 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의 이름 이그나티우스는 헬라어 이그나티오스의 라틴식 이름 이그나티우스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것을 감안하며 헬라식 이름인 이그나티우스가 아니라 로마식 이름인 이그나티우스가 원 이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름의 뜻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순교에 대한 열정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뜨거운 신앙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는 모든 서신에서 자신을 테오포로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전무합니다. 비잔틴의 성인전에 내려오는 전설로는 그가 마태복음 18장 2절로 5절에 기록된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사막의 성인으로 불리는 히에로니무스는 이그나티우스가 젊었을 때 베드로와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기 교부들의 진술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권위 있는 감독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감독으로 있었던 안디옥 감독의 시절도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오리게네스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의 후계자였고, 유세비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에보디우스가 사망한 후 이그나티우스가 제2대 안디옥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순교의 열망과 사도의 전통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로마로 압송되어 맹수형에 처해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 순교 후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은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던 폴리갑에게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을 뺏겨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후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읽혀지게 됩니다. 편지를 쓰게 된 동기.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맹수형에 처하게 된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에서 체포되어 10명의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압송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디옥, 셀레우케이아, 길리기아 또는 밤빌리아 해안, 빌라델비아, 서머나,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마게도냐 해안, 로마. 이러한 경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로마로 가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고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광채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압송 경로와 시간이 길어질 경우 순교열이 식어지고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잃게 되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곳에서 교회 감독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공포와 절망감,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로 압송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그나티우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그나티우스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고 당부하기에 이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석방되기보다는 순교를 열망했습니다.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모두 7통의 편지를 씁니다. 4통은 서머나에서, 나머지 3통은 드로아에서 씁니다. 초기 4통은 에베소서, 마그네시아스, 트랄레서스, 로마서이고, 드로아에서 쓴 3통은 빌라델비아서, 서머나서, 폴리갑서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편지를 통해 각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편지는 후에 순교하게 되는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씁니다.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타난 사상과 내용.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는 두드러진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일치로의 열망이고, 두 번째는 가현설에 대한 경고, 세 번째는 순교의 열망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지막 이그나티우스의 가장 핵심적 주장은 군주적 감독제입니다. 군주적 감독제는 첫 번째 특징인 일시로의 열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온 사상들이 나오는데요. 순교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죠. 순교자, 이게 순교의 열망. 네,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요. 감독의 권위라고 되어 있죠. 감독의 권위, 군주적 감독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통일이죠. 이건 하나의 일치로의 열망입니다. 이게 일치로의 열망. 그 다음에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계도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가현설에 대한 경고죠. 이게 이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타난 그 사상들입니다. 성교의 확장 이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은 해결됐고요. 4번 보겠습니다. 교회 분열은 전쟁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로마의 황제는 누굽니까? 4번이죠? 2번,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교회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악한 것이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글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20년경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한 신성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였다. 여기에 대하여 3단 논법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박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였다. 그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피조물은 같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고로 구원자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며 하나님이시다. 결국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된다.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니코메디아의 주교 유세비우스의 지지를 받으며 세를 확장하면서 테러를 일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집된 공의회가 니케아 회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카르디아 호숫가 자신의 별궁이 있는 니케아에서 318명의 주교를 초청해 공의회를 열었다. 회의장 중앙에는 신약 성경이 놓였고, 홀 가장자리 보좌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좌정했다. 건장한 체격의 대제는 겸허한 모습으로 지난날 로마 제국의 박해를 사과하고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교회의 분열은 전쟁이나 갈등보다 더 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의 육체를 죽이나 잘못된 교회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리우스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주교 2명을 제외한 316명의 주교들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가표를 던진다.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정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대주교 알렉산더를 수행한 아타나시우스였다. 공의회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조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고백은 이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확증하는 일이었다. 계속해서 공의회는 부활절을 유대교 달력으로 지키는 것을 폐하고 로마력에 따라 충분히 지난 반월 직후의 일요일을 지키는 부활절을 확정 공포하였다. 가이사라의 주교 유세비우스는 지난날의 박해 시대를 회상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후 니케아 공의회의 공로자 아타나시우스는 총 45년의 대주교 생활 동안 18년 가까이 5번이나 유배 생활과 망명 생활을 하여야 했다. 유배 생활 중쓴 책이 성자 안토니우스 생애이다. 나지안 주스의 주교 그레고리는 아타나시우스를 가리켜 모든 덕목을 가진 모범이라고 했다.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한 얘기죠, 이게. 교회의 분열은 전쟁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교리 논쟁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게. 5번 문제로 갑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기까지 376년의 신약의 정경 범위와 목록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5번이죠. 2번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기까지 376년에 신약의 정경 범위와 목록을 제안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언제 정죄되었습니까? 펠라기우스 6번이죠? 4번입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는 정죄됩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제되었는데요. 필라기우스 주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필라기우스의 은총에 관한 가르침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 및 자유의지에 관한 견해와 일치되어 있었다. 필라기우스는 진정한 의미의 은총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은총은 영적 능력에 미치는 하나님의 세력이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총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을 개발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은총은 돕는 힘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인간은 그러한 도움 없이도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있으므로 은총은 절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적 의미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라고 펠라기우스는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단지 인간 의지의 바른 행위를 도와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기독자의 완전은 그러므로 개인이 득성과 선행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참된 기독교적 생활의 필수적인 근거로 신생된 마음이 요구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볼때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어거스틴의 공격으로 벌어진 논쟁은 기독교에 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의 대립이었다. 결국 펠라기우스주의는 412년 칼테이지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펠라기우스의 추종자였던 캘리스투스가 파문당함으로써 교회에 의하여 배격되었으며, 또한 418년에 열린 칼테이지 종교회의와 제3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인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도 펠라기우스주의는 정죄를 당하였다. 인간론에 대하여는 펠라기우스 논쟁 이후에도 반펠라기우스 논쟁에서 계속되었고, 그 후에도 교회사를 통하여 줄기차게 대두되었던 문제이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죄되었다고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중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들을 교회에 부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7번이죠. 3번입니다. 3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라틴 교부들 가운데 마지막이자 교황들 가운데 처음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그는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를 그리스 로마 유형의 기독교와 로마 독일 유형의 기독교를 접목시킨 인물이다. 또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수도원적이고 금욕적이고 독실하고 미신적이었다. 둘째, 성직 위계 중심적이고 고압적이고 야심적이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다. 셋째, 고전 세속 문화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으나 무관심한 반면에 종교, 교회 학문에는 우호적이었다. 넷째, 공의롭고 인도적이고 거칠애에 관대했다. 다섯째, 기독교와 로마 교황청을 위한 설교 열정이 충만했다. 그레고리우스는 탁월한 행정 능력에다 지칠 줄 모르는 건면한 습성을 겸비했으며,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공무 속에서도 경건 생활의 필요를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재능 면에서는 다른 교황들보다 뒤졌지만,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역대 교황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훌륭한 면모를 지녔다. 그런 의미에서 그레고리우스 1세는 대그레고리우스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교황 재위 기간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잉글랜드를 개종시킨 것과 그곳을 로마 교황청의 관할권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자기 대에 시작된 선교가 실제로 교회로 세워지고 완전히 기독교화되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원로원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라틴 문학을 익혔고 암브로시우스, 제롬,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했으나 헬라어는 배우지 못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뒤에 수녀원에 들어가 거룩한 생활에 힘써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 황제 유스티누스에게 발탁되어 로마의 최고위직 곧 제국 총독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로마 근처에 있던 아버지의 저택을 성 안드레를 기리는 수도원으로 바꾸고 자신이 직접 그 수도원의 수사가 되었다가 훗날 대수도원장이 되었다. 그 외에도 시칠리아에 6개의 수도원을 설립했고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신은 지극히 검소하게 살았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 시절을 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했다. 그레고리우스의 이런 삶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순수한 부도자적인 삶을 살고자 했음을 알게 해준다. 그레고리우스가 교황으로 재위하던 시기, 590년 9월 3일부터 604년 3월 12일까지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탈리아는 고트족 왕국이 되었다가 비잔틴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야만적인 롬바르드족에게 수탈을 당했다. 여전히 이교도 혹은 아리우스파 이단이었던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의 교회들을 불태우고 성직자들을 학살하고 수도원들을 약탈하고 수녀들을 범하고 잘 경작된 밭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로마는 항상 약탈에 노출되어 있었고 전염병과 기근에 시달렸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상황을 종말이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그가 살던 시대의 고통과 그의 판단은 그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보다는 신앙의 유산에 집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그의 세상 이해가 그로 하여금 로마의 관직을 포기하고 수도자로서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게 하고 진취적인 선교에 도전하게 했다고 볼수 있다. 베네딕투소에 소속된 어느 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을 지내면서 로마의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잡혀온 앵글로색슨족 소년들을 만나고 잉글랜드에 선교사를 보내야 함을 요청하며 이 사역을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590년에 로마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그가 바라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수 없었다. 대신 교황으로서 그가 꿈꾸던 선교를 이루도록 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을 위한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 수도사적인 선교의 마음이 널리 있었던 것 같다. 교황권이 강화된 것은 그레고리우스 때를 그 시작으로 본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레고리우스 본인은 교황권을 강조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레고리우스는 수도원 출신으로는 처음 선출된 교황이었는데 이것이 그런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그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다. 하지만 성직자당과 원로원과 백성의 만장일치에 의해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당시 세속군주인 비잔틴 황제 마우리키우스에게 인준을 받았다. 수도원 출신의 최초의 교황이었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이 사도 베드로의 계승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교황청과 영원한 도성을 지키고 그 세력을 정진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 부었다. 교황이 된 뒤에도 수도원 시절과 다름없이 매우 검소하게 살았고 수사들을 측근으로 삼아 그들을 주교와 교황 특사로 임명했다. 그는 서방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탈리아, 갈리아, 스페인, 브리타니아의 교회들을 보살폈고 몇몇 수도 대주교들에게 팔리움 대주교가 착용하는 영대를 보냈다. 그러나 법적 관할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주교들을 임명했고 의무에 태만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주교들을 견책시키고 면직시켰다. 당대에 만연하던 성직 매매 관행을 단호히 반대했고 성직자들에게 사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금했고 혹시 주더라도 받지 않도록 했다. 말하자면 수도자적인 삶의 추구를 교황이 되어서도 지속했고 그런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성향이 교황권이 주장되는 것을 거부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황이라는 직분을 사도 베드로의 개성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수위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황으로서 동방 혹은 그리스 교회에 대한 간활권을 포함한 보편적 주교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레고리우스 자신 역시 그런 지위는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부정했다.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네 도시의 종대주교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여겼다. 그런 차원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요한 4세가 자신을 가리켜 보편적 주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 황제였던 레오와 유스티니아누스가 총대주교들에게 부여했고, 588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요한과 그의 계승자들에게로 확정된 바 있지만, 그레고리우스 1세는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극히 분개하며 어떻게든 그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보편적 주교라는 칭호가 어리석고 교만하고 속되고 악하고 전염성이 강하고 신성모독적이고 마귀적인 권리 찬탈이라고 하면서 이 칭호를 사용하는 자는 루시퍼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든 자신을 가리켜 보편적 사제라고 하거나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명으로 새로 집권한 포카스 왕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이전 황제를 독재자로 규정하고 왕의 즉위를 축하했다. 이는 로마 교구를 보호하고 보편적 주교라는 호칭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아닌 그레고리우스가 지지를 받아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머리로 인정되었다. 말하자면 그레고리우스는 그 누구에게도 보편적 주교라는 명칭을 양보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그 칭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엄히 구분했다. 대신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도 베드로의 지위를 계승한 교구로 보았다. 비록 로마 교구와 지위가 똑같지는 않아도 대등하며 이세 교구가 사실상 하나의 교구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했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실질적인 권위와 감독권을 행사했다. 이런 그레고리우스의 교황으로서의 보는 시각들에 따라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의 진심을 헤아려 볼때 보편적 주교라고 불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구심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과 자연스레 형성된 역할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우스 1세의 이런 행보가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교황 제도로 정착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선교사로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로 교훈을 삼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직분에 대한 선한 의도로 중심을 잡으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역사로 계승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부유한 가정에서 출세의 길이 있었지만 수도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다. 그는 수도자적인 삶을 추구했지만 교황으로 살아야 했다. 그는 선교사로 가길 원했지만 갈수 없는 사람이었고, 교황으로서 보편적 주교라는 명칭을 거부했지만 실질적인 보편적 주교 체제를 완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는 서방교회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아이러니를 끌어안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거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한 수도자적이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 실제로 그는 교황이 되고 난 후에 쉬지 않고 활동하므로 자주 아파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 나는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된 게 죽어지지를 않는군. 네, 이게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인데요. 중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들을 교회에 부여한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좀 그렇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거 뭐 레오 1세 이거 다 찾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8번 문제입니다. 8번.
2번이 답이네요. 8번. 오리게네스 진리의 책.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레네우스 이단을 반박함.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도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논총.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9번 문제입니다. 동서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결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9번요. 5번이네요. 5번. 1054년입니다. 1054년. 동서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결별한 시기는 1054년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루고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10번요. 1번이네요. 교황의 절대적 지위 확립입니다. 교황의 절대적 지위 확립. 입니다. 교황직을 반신적 조명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존재,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은 존재로 해석한 교황은 누구입니까? 이 11번이죠. 4번입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인노첸시오 3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인노첸시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인노켄티우스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룩하여 중세의 교황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황으로 손꼽힌다. 그는 유럽의 모든 군주들을 대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교령들을 반포하여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해 가톨릭 교회를 쇄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서방 교회의 교회법이 크게 개선되었다. 비록 이러한 조치들이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노첸시오 3세는 성무금지와 견책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군주들이 자신의 뜻에 따르게 만들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안달루스와 거룩한 땅의 무슬림들을 몰아내기 위한 십자군 원정과 프랑스 남부 카타리파를 진압하기 위한 알비 십자군 원정을 촉구하였다. 인노첸시오 3세가 내린 중대한 결정들 중의 하나는 제4차 십자군을 조직한 것이었다. 당초 이집트를 통해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했던 십자군은 1년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1204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였다. 처음에 인노첸시오 3세는 자신의 지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군을 파문했지만 나중에는 이를 동서교회의 제1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이 일로 인하여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간의 적대감이 커지게 되었다. 인노켄티우스 3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치한 존재, 하나님보다는 낮지만 인간보다는 높다. 교황이 그렇다는 거죠. 12번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위그노의 예배 자유를 허락하고 관직 지도권을 부여했으며 국민으로서 동등권을 부여하고 신교의 양심 자유를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허용한 곳은 어디입니까? 12번이죠. 2번입니다. 12번의 2번. 낭트 칙령입니다. 낭트 칙령. 프랑스 국왕 헨리 4세가 위그노의 예배 자유를 허락한 곳 낭트, 낭트입니다. 13번,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휩쓴 대각성 운동이 가져온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교단의 강력한 연합, 도덕심과 인도주의 향상, 외국 선교회의 창설, 복음주의적이고 초교파적인 활동이 생겨남, 성경 반포 활동, 주일학교 운동 전개. 13번이죠.
1번입니다. 교회와 교단의 강력한 연합. 이게 관련이 없는 거죠. 이게 관련이 없는 겁니다. 교회와 교단의 강력한 대각성 운동이 가져온 결과가 아니죠. 이거는 대각성 운동이니까요. 14번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개혁자들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개혁자입니다. 위클리프 후스는 공통이고요. 존 녹스는 아니죠. 이후죠. 이거는 사브나놀라, 에라스무스, 에크하르트, 존 녹스 빼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남습니까? 14번 보겠습니다. 5번이네요. 5번. 위클리프 후스, 얀 후스죠. 파형당한 사브나롤라 왈도입니다. 위클리프 후스, 사브나롤라 왈도, 사브나롤라 왈도. 자, 15번 문제죠. 칼뱅의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은 그의 사상의 원천이자 삶의 목표였다. 그 문장은 무엇입니까? 15번이요. 2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16번 문제. 칼뱅의 영향력 아래에서 존 녹스는 어디에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까? 스코틀랜드죠, 이게. 16번 문제입니다. 1번이죠.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입니다. 칼뱅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돕기 위해 교회를 주셨고 그 안에 직분을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있어야 될 직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죠. 디모데전서. 목사, 장로, 교사, 권사는 아니죠. 목사, 장로, 교사. 7번입니다. 5번이네요. 집사가 들어가네요. 5번. 자, 5번 집사가 들어갑니다.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8번. 존 녹스의 개혁 정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존 녹스의 개혁 정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8번 문제죠. 4번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복종이라. 이게 아니죠. 교회는 국가의 복종이라. 존 녹스의 개혁정신, 이신득이 사상, 성경절대권이 만인제사권, 신절대주권 사상으로 스코틀랜드를 개혁시켰다. 교회는 국가의 복종이라. 이게 아니죠. 19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관하여 잘못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관하여 잘못된 것. 19번이죠. 3번입니다. 3번. 3번이 잘못된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 1912년 채용 이렇게 되어 있죠. 1912년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전문 33장. 1648년 영국에서 인준 영국에서 인준되었죠. 그 다음에 4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인준됐어요. 먼저 1년 전에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장로교 교리 규범입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에 채용되었습니다. 1907년, 12년이 아닙니다. 20번 문제입니다. 19에서 20세기 경건주의, 전통주의, 전통신앙 부흥 운동들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은 누굽니까? 20번 문제죠. 2번입니다. 2번. 호이젠. 호이젠이 아닙니다. 슈페너, 진젠도르프, 웨슬리, 프랑케. 이 사람들은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호이젠만 아니죠. 21번 문제입니다. 루트교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이며 교회의 갱신 운동은 무엇입니까?
루트교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입니다. 계몽주의, 경건주의,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교파절대주의. 정답은요, 2번입니다, 2번. 경건주의. 피에티즘, 경건주의죠. 루트교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신앙 부흥 운동은 경건주의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 아렌트가 성도들의 회개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쓴 책은 무엇입니까? 아렌트가 쓴 책입니다. 고백록, 복음과 삶, 참된 기독교, 마음의 순결, 내적인 빛. 22번요. 3번입니다. 참된 기독교입니다. 아렌트의 참된 기독교. 23번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경건한 소그룹 운동을 시도했으며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가르쳐 만인 제사장직을 실현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경건한 소그룹 운동 만인 제사장. 23번요. 1번입니다. 슈페너. 슈페너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슈페너. 24번입니다. 다음 중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24번요. 1번입니다. 로버트 레이커스.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는 로버트 레이커스입니다. 25번. 1833년 7월 존 케이블이 국민적 배신이라는 설교를 함으로 시작된 종교운동으로 일명 소책자 운동으로 불리는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25번입니다. 5번이죠.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1833년 7월 존 케이블 소책자 운동, 옥스퍼드 운동입니다. 26번 문제요. 1934년 바르트에 의해서 작성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지도자는 히틀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26번에 3번, 26번에 3번이죠. 바르멘 선언입니다. 바르멘 선언. 27번이요. 신사참배 가결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이 건축되다. 로마 교황청은 신사참배를 독려했다. 미국 북장로교회는 기독교 학교 및 세브란스 의전 자발적 폐쇄했다. 유기철 손양호 목사 등 순교자가 배출되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9회에서 결의했다. 27번은요, 5번입니다, 5번.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9회에서 결의한 게 아닙니다. 29회가 아니고 27회입니다, 27회. 27회에서 결의했습니다. 28번. 주기도문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기도문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8번에 5번. 위첼라프입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위첼라프입니다. 29번 문제. 로버트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해는 언제입니까? 로버트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해는 언제입니까? 자, 29번이죠. 2번입니다. 1866년입니다. 로버트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해는 1866년입니다. 30번. 3.1 운동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답을 보겠습니다. 30번에 2번이죠.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3.1 운동은 일제치하의 정교 분리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운동이다. 이건 아니죠. 지지할 일이 없죠. 자, 3.1 운동은 한민족의 독립을 넘어 동양과 세계의 평화를 주장했고, 인류의 공존과 호혜를 강조하는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1 운동은 한국 교회의 민족 운동과 애국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1 운동은 기독교의 평화적 비폭력 저항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의 고난에 적극 참여하며 박해를 받으므로 민족 동반자의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다. 31번 문제입니다. 일제가 만든 개정사립학교 규칙은
기독교 학교에서 무엇을 금지했습니까? 31번이요. 3번. 성경 교육과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성경 교육과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개정사립학교 규칙. 32번입니다. 여성 안수가 결의된 때가 언제입니까? 32번이죠. 1번입니다. 79회 총회 1994년입니다. 제 79회 총회 1994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여성 안수가 결의된 때. 33번 문제입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 대한 소개 중에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있죠. 여기 32번이죠. 장대응 교회 담임 목사로도 사려가했다. 이건 아니죠.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토론토 대학 YMCA 후원으로 1888년 12월 부산에 도착합니다. 캐나다 선교사죠. 게일이 1895년 완역한 철로 역정은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서양 서적입니다. 한문에 능통한 이창직을 만나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구몽, 춘향전, 심청전 등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33번 문제죠. 게일은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스코틀랜드계 부모에게서 출생했습니다. 1888년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 기독 청년회 지원으로 1888년에 기퍼드와 함께 인천으로 내한했습니다. 1889년 황해도 해주지방과 경상도 지방을 돌며 전도한 뒤에 1890년 예수교 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1891년에 2월 토론토 대학의 선교비 지원 중단으로 같은 해 8월 31일 미북 장로의 선교부로 전적했습니다. 또한 성서공회 전임 번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1925년에는 한국 최초의 사역으로 성경 신구약 전서를 출판합니다. 1897년 4월 그리스도 신문 주간으로 시작하여 기독신부로 바뀐 뒤까지 10년간 주필로 활동했고 안식년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898년 4월에 재입국합니다. 1900년 5월 연동교회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고 연동교회죠. 연동교회. 장대영 교회라고 돼요. 연동교회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01년 정신여학교 경신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교육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을 한글로 번역하고 김만중의 구운몽을 영어로 1922년 번역하여 출판하는 등 단행본 저서가 43권에 달합니다. 게일의 측부인 해티가 1908년 결핵으로 사망한 후 1910년 영국 실업가의 딸 루이스와 재혼했습니다. 부인 루이스의 고향 영국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37년 부인과 막내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로 생을 마쳤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사 모의고사 문제는 끝내겠습니다.